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씩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면서 계속 공부 중입니다. 정말 목돈을 투자하기 전에 나만의 투자 원칙을 먼저 세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 중 하나인 친환경이 최근에만 이슈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90년대 교토의정서 체결부터 해서 지구온난화 막아야 한다, 이산화탄소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되어온 거고요. 다만 친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하는 일이라는 게 수익이 안 나고 보상이 없으면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풍력발전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수익성 문제로 발을 뺐었잖아요. 또 이런 에너지는 그 자체로만 가치가 판단되는 건 아니고 정책이나 대체 에너지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여지도 많은 것 같고요. 예전에도 풍력 관련주가 한창 상승하다 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풍력 관련주도 대폭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런 친환경 열풍은 주식시장에 이미 다 반영되어 온 것 같아요. 바이든 당선이 예측되면서 그린 에너지주가 이미 한창 상승했었고 중국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벌써 작년에 풍력발전소를 엄청 설치한 상황이고요. 풍력발전 이미 끝물은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이분 그 고민이 굉장히 공감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 여차해서 그거 괜찮다 싶어서 들어가려면 이미 이렇게 되니까 먼저 저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는 이분의 투자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풍력발전이 어려웠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효율성 문제도 컸었거든요. 지금은 ESS라고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많이 발달돼서 풍력 에너지 효율도 크게 오른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전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해상 풍력 사업에 진출했던 경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전에 왜 인구신화 유닛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업들로 인해서 파생된 다른 산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배들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발전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도 필요하죠. 게다가 또 앞으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고 또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방식도 스마트 그리드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된 운영을 위해서 빅데이터나 IoT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더 발전할 부분들이 있겠죠. 무궁무진하네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네. 그죠? 제가 하고 있는 거. 비트코인도 친환경 이슈라고.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조차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력 많이 드는 거 아시죠? 많이 들죠. 네. 이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비트코인조차도 야, 이런 풍력 발전 그리고 관련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물 아닐까요? 라는 이 질문은요 끝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익숙해질 줄 몰랐는데 이제 일상이 된 것처럼 풍력 발전 에너지도 아마 그렇게 상용화되고 필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무슨 촬영이지? 뭐 이제 저희 구에 투자 예 특정 아 그럴까요? 어머 또 왔어? 궁금한 게 있었구나. 뭐야 들어보자. 요즘 유튜브에 저 같은 친구들도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를 보면서 저도 아빠한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막상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풍력 발전 이야기 듣고 저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졌는데요.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방송 보시면 이 풍력 발전 관련해서 아 이런 거에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도 좋은데 혹시 최원양 그 펀드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은 우리 친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하나씩 직접 고르는 거라면은 펀드는 그 일을 투자 전문가한테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자산 운용사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거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들에서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에 투자하는 관련 펀드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석탄 발전 건설을 위한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할 거라고 선언한 금융회사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한 게 대단한데 친구는 만약에 돈을 번다면 뭘 하고 싶은지 벌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다. 중요하다. 네.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사고 싶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삼촌 좀 도와주세요. 너무 멋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제 돈은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도 중요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넓게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안녕. 진짜 하는 거지?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풍력발전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돈바람 클래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경제방송 MC로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소개해라, 전략 발표해라, 즉석 상담해라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풍력에 같이 살아남자라고 했는데 자꾸 경쟁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지금 처음 할 때보다 지금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자, 그래도 농담이고 두 분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특히 이 풍력 발전은 단순히 발전 기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맞아요. 친환경으로 가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같이 이끌고 있는 에너지죠. 네, 밖에 바람 많이 불던데 이제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모아둘 그런 돈이 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풍력발전 기술력 같은 걸 보니까 진짜 풍력발전 에너지로만 촬영하는 컨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저희 다시 한번 불러주실 거죠? 좋아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돈바람 클래스 안녕!